요나는 눈물 때문에 아마 그거 질문하신 분 있을 거예요. 여기가 없어요. 다 죽어가지고 여기. 그래서 얘는 아마 그런가 보다. 이거 사까지 사야겠네 저거. 그런 건가? 저거 웃음일 걸걸? 웃음. 아 요나가 요나가 요나 요나. 귀엽죠? 얘 귀엽죠? 여기 송도 패치랑 샵 원장님 강아지입니다. 패치랑 오늘은 패치랑이 와 있어요. 다 들어오셨나? 조금 말안 들을 것 같아요. 얘 나는 우리 그냥 아주 이렇게 아예 조금 엄하게 해야지 말하기를. 정신 차려. 자, 오늘은 니네 이제 두 번째는 이거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면 보이지. 네. 보이나? 보네? 됐나요? 울자 때는 더 못 온다, 그치? 좀 안 올려도 돼요?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난 다 기다려. 와, 엄마 무서워. 너무 무서워. 다 잘 보이시죠? 기다렸어요. 엄마가 이쁘게 해주겠다고 같이 해야한다고 해요. 코크 수량 연기 엄마 기다려. 선생님,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제 곧 시작할게요. 아주 잘 안 들어. 송도에서부터 우리 이러는 거야? 송도? 커피. 자, 시작해 볼까요? 근데 진짜 조그만한 미니 비선이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고집이 있어서 제가 손이 조금 이렇게 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칠까봐 그러는 거예요. 기특되게 진행할 거고요. 얘는 아툭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모양 한번 체크 좀 하고. 귀가 조금 높이 달려 있는 애예요. 지금 귀가 여기에 있거든요. 잠깐만요. 아이고, 아이고. 혼나겠는데, 너 이러다 엄마한테. 전체적인 사이즈는 지금 크라운 쪽에 있는 거를 최대한 요털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려나? 하면 됐어. 그래서 요 라인 그대로 살리고 그 다음에 머지 쪽 라인을 많이 조금 줄여가지고 시작해 볼게요. 이건 먼저 잘라야겠죠? 엄마 얘 봐요. 말 더럽게 안 했어요. 이런 애가 아닌데. 네,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요 미간털 자르는 거 말씀 주신 분이 있는데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이쪽에서 보시고 머질털 제외해놓고 머질털 제외해놓고 요 털 잘라주시면 돼요.
귀여워. 그리고 지금 아까 내 머즐털을 제외하고 여기 부분 잘라주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양쪽을 잘라두고 귀 모양 제대로 서서 정면에서 쳐다보면서 딱 요 부분 그 부분 일자로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정면에서 보시고 비숑은 두상 자체가 여기에 약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투구를 할 때는 여기를 거진 일자로 옆면에서 봤을 때 일자로 표현이 되게, 그리고 귀를 제외한 요 면이 일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 콩 들어가는 거 라인 보세요. 이렇게 잘라볼게요. 괜찮아. 모량이 조금 모질이 얇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팍팍팍팍 또 자르면 귀여워 보일 수 있으니까. 가위는 모질에 따라서, 제가 요술이 두 개예요. 그 모질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스타일을 보여줘야 돼서 아까 내 말티프 할 때 조금 마음이 급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영상 소요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진행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질문을 조금 많이 해주셔야 영상을 보시면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배워가실 수 있어요. 멍하니 그냥 공지만 마시고 가위가 들어가는 방향 또 날 방향을 보시는 게 좋아요. 짠. 아직 여기가 많이 쏟아지네요. 조금 더 잘라보겠습니다. 털이 무진장 얇은 데라 땡빵이 생기지 않게 저 옆에서 이제 보면 눈이 살짝 보이면서 크라운 쪽이랑 이마 쪽이랑 이게 연결이 되게, 이거요? 이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게 살면서 진짜 너무 그러고 나서 지금 딱 눈앞이랑 미간 쪽이랑 요 윗부분만 자른 거거든요. 여기 부분을 하시면서 막 일로 연결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부분 나눠서 자르셔야 돼요. 귀여워.
여기 그 다음 이제 크기를 정해 볼게요. 비율은 6대 4 정도. 근데 여기가 지금 봐도 이거 좀 짧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 정도 줄일 생각입니다. 얘도 정신 차려. 가만 있어. 이 정도 사이즈를 기다려. 정면에서 보고 아래쪽에 일자 그리고 맞죠? 아 너무 귀엽다. 고개 똑바로. 정면에서 보고 아 좀만 해. 일자 필요 없는 털은 조금 쳐낼게요. 엎드려서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소리 엄청 안 보인다. 오에. 라인을 잡아주시고 앞에서 이제 한번 보시는 거예요. 크기라던가 비율을 맞춰 잡는지. 그 다음 대신 혼나갔으면 대신 기다려. 귀 두 개 라인을 잡아주는데 이 정도로 빼야겠어요. 윗부분을 여기를 한번 잡아주시고 중심으로 가서 한번 쏙 그 라인까지 얘는 귀털을 아까 제가 계속 살펴봤는데 이 앞부분에 털이 지금 여기가 층이 막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옆을 죽이고 귀만 딱 살리자니 귀털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털을 살려서 귀 모양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귀여워. 그리고 이 정도 라인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귀끝 확인하시고, 얘는 귀가 요게 달려있기 때문에 귀끝이 요게요. 그냥 마음껏 표현해도 돼요. 귀가 높이 달려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베이비컷 들어갈 때처럼 마찬가지로 일자. 그리고 정면에서 보고 귀의 중간 지점, 고점의 위치부터 정면에서 보고 라인은 동그랗게. 귀여워. 보이나? 지금 전체 라인 잡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누구야? 기다려. 저는 머질 라인을 먼저 빠지는 않아요. 여기 라인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이상하다. 여기 있다. 가면서! 국내 침착이 왜 그래? 그러면 엄마가 보고 돼. 아, 귀여워. 아니 저거랑 모른 거랑 이거가 틀려서. 머리띠 라인은 머리 중앙에서 좀 더 뒤쪽으로 잡아야 하냐고. 아, 요 라인? 그런 거 같아. 중앙에서 더 뒤쪽으로? 중앙에서 뒤쪽? 아, 뒤에 큰 원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 라인은 조금 있다가 전체 라인을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순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아요? 어디 사리세요? 엄마가 더 정신 차리랴. 다음에 이모 가게 한번 와.
예쁘네. 까까. 까까까까. 맘마 먹을까? 우리 이거 잘라보여.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 지금 다 가려졌구나. 뒤통수 봐. 너무 귀여워. 애기 같아. 라인을 이제 요 정도로 잡아두고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순서를 얘기를 드리자면, 순서 하기 전에 이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같이 옆면에서 봤을 때 당겨와가지고 일자로 잘라서 깃털만 뽕 살려주는 애들 있고, 얘처럼 이 면을 그대로 털로 끌고 가서 해주는 깃털이 있고, 애들의 털 상태나 이제 모질의 길, 그리고 막 모량, 이거에 따라 약간씩 달라요. 이제 얘는 진짜 조만하고 미니 비총인데 모량이 약간 약해요. 이런 애들은 요 털을 그대로 조금 살려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모량이 그냥 정상적으로 비숑이 막 빵빵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귀 모량 털이 벌써 받쳐주기 때문에 여기를 죽여서 귀가 더 나와 보이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첫 번째 라인 잡을 때 선생님들 실수하는 게 여기 막 잡아놓고 여기 댕강 잘라버린다고. 그러는 순간 이제 테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특할 때 순서를 조금 잘 외우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라인을 전체 라인을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건드려 주는 게 좋죠. 지금 이제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간, 머들 털을 제외한 여기 부분, 눈물 자국 부분 있죠? 거기 털 끌어올려서 잘라주시고, 이쪽도 그럼 자르게 됐죠?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요 높이가 눈을 가리지 않는 선까지 일자로 톡. 근데 여기를 자를 때 요 코 요 선에 이 머질 털을 건드는 건 안 돼요. 요 털만 자르는 거예요. 여기를 자르게 되면 머질이 각이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죠? 머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콧구멍 위쪽에 있는 요 털을 뭐라고 해야 되나? 요 털은 자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호밍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털 방향을 잘 봐야 되니까. 가위, 눈꼬리 붙이는 면으로 툭 날 방향 바뀌어서 이쪽으로 올리고, 그리고 하이바랑은 다르게 요 구간 위쪽은 일자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난 후에 크기를 정해서 6대 4의 느낌으로 기다려. 애기 얼굴 정면으로 쳐다보게 하고 일자. 그 다음 고개 돌려서 털 빗어서 일자, 그리고 뒤쪽까지 잡아서 일자, 그 다음
얼굴 정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귀 세워서 내가 애기의 크라운 쪽 아까 내 왕관이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요 라인을 어느 위치까지 내릴 건지 귀가 요쪽에 달려있다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머즐이 있다고 이 머즐의 크기만큼 올라가서 이 선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요 선은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 스타일에 맞게 나는 여기에서 끊을 거야 라고 한번 정해두세요. 이렇게 가위가 들어가는 방향은 대각선 밖으로 나가는 방향. 제가 오늘 민가위를 안 가져와서 나가는 방향으로 툭 해서 귀와 크라운의 분리를 시켜놓고 그 다음 또 코밍을 해서 붙이는 면으로 교선까지 대각선으로 톡 그 다음 털 다시 세워서 아까 이제 물어보신 게 요 선 이제 작은 원이 있고 저는 작은 원 큰 원으로 분리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요 작은 원이 있고 이 크라운 뒤쪽에 큰 원이 있는데 이 큰 원의 위치가 중간인가요? 요쪽인가요? 이렇게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원의 위치는 자 옆면에서 봤을 때 털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돼요. 털 남 방향대로 있으셔서 귀 뒤쪽에 선 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조금 들었어요. 그럼 다시 할게요. 요 눈 이쪽에 있는 요 작은 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큰 틀을 유지를 하는 큰 선이 있어요. 큰 원. 이 원의 위치는 우리가 아기를 옆면으로 돌렸을 때 여기가 하이바처럼 동그래야 되죠? 그러면 귀 뒤쪽 귀 모양 뒤쪽의 선이 그 큰 원이에요. 이게 이 귀의 중간이 아니야. 귀 뒤쪽의 큰 원 하면 앞에서 봤을 때 잠깐 여기 뭐가 판이 좀 이렇게 동글 보이시나요? 여기 뭐 이렇게 할 게 없지? 한쪽이요? 그냥 아니 아니 괜찮아 아니 웃으면 괜찮아 아니 우리 선생님들이 안 보일까봐 보이시나요? 이렇게 큰 원을 만들어 주시고 이게 선생님 지금 요게 얼굴이 털이 잘 보여요? 뒷배경이 하얘서 그렇죠? 분리가 잘 안 되죠? 조금 감안하고 털에 집중을 정신을 쏟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위에다가 조금 뭐가 받칠 게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다음 순서에 어? 뭐? 이거 뒤에 뭐 들고 있어 누가 들고 있어? 아니 아니 양쪽으로 선생님 잠시 어? 아니 그럼 못 보잖아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귀 위치 한번 잡아줄 건데 귀를 잘라줄 때 요 선 여기 라인에 건들지 않게 그리고 귀의 크기도 선생님들 스타일에 따라서 정하시는데 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팡 자르고 시작하는 거 아니고 귀 라인 내가 귀 크기를 얼만큼 뺄 거야 라고 정하시고 귀 아랫면에 툭 보이세요? 다시 아랫면 툭 그리고 이게도 달리나 그리고 위쪽에서 보시고 요 원이 유지되게 그대로 선 여기까지 그 다음 또 정면에서 보고 그 다음에 귀의 고점에서
앞에서 봤을 때 제일 높은 점이 고점이에요. 그 고점 뒤쪽은 각이 내려가는 각이겠죠? 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머지털을 이제 표현을 해줄 건데요. 머지털 빗어서 우리가 아까 내 머지를 나눌 때 머지털 빗어서 앞으로 당겨 놓으세요 했죠? 그게 머지털이에요. 머지털 빗어서 금세 젖어버렸네. 머질 고점에 위치해 두고 여기 얼굴 사선으로 돌리면서 선 끌고 오기. 이 선 끌고 오기는 아마 제 유튜브 말티즈 얼굴 편 찾아보시면 이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아이고 기다려. 네, 정신 차려. 앞에만 그런 것 같아. 기다려. 나. 기다려. 기다려. 아니, 아니. 이러는 거야. 들고서 귀 길이 설정하는 게 기특할 때 위험할 수도 있을까요? 귀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자른다는 건데 그러면 요 뒤쪽이 이 원의 반원의 모양이 이렇게 콱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빈털이. 옆면에서 봤을 때도 귀 모양이 동그래야 되잖아요. 옆면에서 봤을 때 귀 모양이 동그래야 되는데 들고서 턱 자르게 되면 이 털들이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칠 때는 항상 귀를 제자리에 두고 옆면으로 고개를 돌려서 보이는 선에서 자르기. 내가 크기를 얼만큼 빼놨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려버리면 여기가 턱 짜부러지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 각이 안 나오죠. 네, 이 친구는 앞툭입니다. 앞툭.
보통 오른쪽 다 하시고 왼쪽 하시네요. 아니요. 저는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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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똑같이 나가요. 한쪽을 다 끝내놓고 다른 쪽에 들어갔을 때 그 반대쪽에 모량이 적거나 그리고 길이가 달라지거나 하면 처음부터 틀을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같이 맞춰가면서 합니다. 기다려. 아니야. 선생님 목소리 나왔잖아. 기다려 마. 너무 이쪽으로 그치 화면이 있나요? 엄마가 없어졌어.
아이고 발 아파라. 응. 어휴, 뭐 어떡해. 너도 시간이 끝났어? 한참 걸었어 너. 기다려봐. 아, 눈 앞에 공주는 거 싶구나. 근데 뭐 어떡해.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통수 라인을 한번 앉아봐. 앉아. 아우. 앉아. 하찮아. 앉는다. 지금 어떤 강의 쓰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커브 연습이에요. 왜? 핑크콤 어디 제품인지 궁금해요. 옷줌이 거예요, 옷줌이. 아유. 이거 봐. 다시 앞에 봐. 관종이나. 조금 조금씩 다듬으면서 질문이 들어오면 답해줄게요. 선생님들 질문 시작하세요. 이건 응? 아까 질문 이건 그러니까 비숑 기축 얼컷 시간은 얼마 정도 걸려요? 저는 지금 그냥 한 1시간 정도? 모든 얼굴 디자인은 그냥 1시간 정도씩 빼놓고 해요. 왜? 테이프를 맨날 어디까지 하고 물어봐. 아, 이거? 말해줘, 말해줘. 어디서 샀냐고. 아니, 주방 발매트예요. 말해줘요. 그럼 눈 옆 패턴 있잖아요. 거기는 아예 가위 안 들어가나요? 압축할 때는 지금 눈 이렇게 경계선을 보시면 네, 요 볼털 요거를 그냥 귀 모양으로 합해줍니다. 귀 모양으로 이게 막 좀 더 안쪽으로 깊어 보인다고 해서 더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깊어 보인다고요? 네네. 요즘 이렇게 파는 게 조금 아 그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라인대로 아, 이게 지금 털이 얘가 깃털이 너무 적은데 그래서 많은 애들은 이렇게 여기 선을 요만큼은 다 잘라내시면 돼요. 근데 얘는 깃털이 약간 지금 적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냥 깃털을 살려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비숑들이 막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다 자르는 건 아니에요. 기특도 모량이랑 모질이랑 또 아기가 아래 턱이 나왔는지 언더인지 이제 나왔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이제 봐가면서 그거에 맞게 디자인을 조금씩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귀투기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자르는 방법을 아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귀투개 얼굴 귀투도 막 디자인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선생님들만의 디자인을 만드시면 돼요. 볼사탕 만드는 방법 궁금해요. 볼사탕이 이건가? 이 머질 모양 만드는 거 말씀. 어머! 아, 호갑이야. 웬견이에요. 싸놨어, 싸놓어. 머질 털 위쪽에서 잡아서 빗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머질의 고점이 어딘지 이제 고점을 중앙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중심선 톡 찝은 다음에 뒤쪽으로는 올라가는 가위 방향으로 날 방향은 이렇게 한 번에 탕 잘라지지 않아요. 가위 방향과 날 방향 조정해서 조금씩 조금씩 에이, 야, 기다려. 너 불렀어, 엄마가. 잠깐만 봐. 그리고 아래쪽도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날 방향으로 한번 잘라주시고. 있나요? 또 질문이 있었나? 없었나요? 없었죠? 네. 오늘은